사건 발생 25일째 국가수 부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오른발을 발판 가장 오른쪽으로 붙여서 봤고요. 다시 왼쪽 발을 올려서 오른쪽 발꿈치와 살짝 겹친 상태에서 역시 발가락 뼈 사이 공간으로 박은 겁니다. 그렇다면 못이 박힌 손으로 다른 한쪽 손에 못을 박는 것이 혼자서 가능한 것일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손을 올려놓고 못을 박으면 안 되는데 못을 미리 박아놓고 손에 구멍을 뚫고 손을 끼우면 그게 가능합니다. 혼자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못의 모양을 봅니다. 발에 박힌 못에는 몸머리가 있지만 손에 박힌 못에는 몸머리가 없습니다. 못을 먼저 박고 손에 구멍을 낸 다음 끼워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김종석 사건은 자살로 잠정 결론이 났고 수사는 그렇게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